자, 전 시간에 이어서 PHP의 내장 함수 중에서 문자열과 관련된 주요 함수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함수는 실제로 많이 사용한 함수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함수들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물론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함수 중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중요성이 있는 그런 함수들이 쭉 있습니다만 어떤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함수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를 해서 이제 필요할 때그 API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설명드리는 이런 함수들은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 필요 함수, 필수 함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열을 바꾸는 그러한 함수를 좀 보도록 할게요. substring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이제 어떤 문자열에서 필요한 부분만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함수이다. 자, 이 substring 함수와 이 substring 함수만큼이나 중요한 함수가 바로 그 문자를 바꾸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그 함수가 바로 str replace 이제 뭐 교체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자를 교체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string replace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문자열에서 문자열에 포함된 어떤 해당 문자열에서 어떠한 그 문자를 바꾸고자 할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를 바꾸고자 할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용 방법은 string replace 일단은 찾고자 하는 문자가 그러니까 찾을 문자가 필요해요. 어떤 문자를 바꿀 건지 그 문자를 찾아내야 되겠죠. 찾을 문자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꿀 문자. 그러니까 요거는 문자열에서 해당 문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를 바꿔야 되겠죠? 어떤 문자로 교체할 건지, 교체 문자, 바꿀 문자, 교체 문자라고 할까요? 예. 교체 문자. 그죠? 그 다음에, 문자열.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의미는 이제 좀 감이 오셨죠? 자, 여기 이제 이 문자열에서 바꾸고자 하는 문자를 찾습니다. 그럼 그 문자를 찾아서 교체 문자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string 변수, string 변수를 하나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굿모닝 했어요.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자를 찾는데 찾을 문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find 찾을 문자 모닝을 넣어보도록 하죠. 모닝을 찾습니다. 그러면 교체할 문자 replace 이거를 night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다시 만들어서 자, 변수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string
replace,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뭐 find string 다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찾을 문자가 돼야 돼요. 그럼 찾을 문자는 find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find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교체할 문자 replace 적어주고요. 근데 문자를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러면 자, print 하고 이걸 한번 스트링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가 모두 바꾼 결과가 리절트가 되죠? 그럼 리절트를 넣어야겠네요. 리절트.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저장을 하고요. 자, 스트링 펑션에서 수행을 하면 다시 저장을 하고요.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굿나잇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트링은 처음에 이제 굿모닝이었는데 그 내용을 바꿔서 이와 같이 모닝을 찾아서 이 모닝 부분을 뭘로 바꿔준 거예요? 나이트로. 그렇죠? 이 모닝을 나이트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이걸 없애고요. 그렇죠? 자, 됐죠? 이게 이제 스트링 리플레이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이렇게 변수를 설정해서 했어요. 그 변수를 설정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스트링 replace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afternoon 바꾸겠다. afternoon으로 바꾸겠다. 뭐를? 모닝을.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혼돈하기 쉬운 게 이제 인자의 순서가 혼돈하기 쉽습니다. 인자의 순서가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주시면 자 예를 들어서 str replace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런 식으로 보면 바로 밑에 자 이와 같이 str string replace 함수에 대한 그 사용 예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search 찾을 문자, replace 교체할 문자. 그다음에 subject 이거는 해당 그 문자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뭐 변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바꾸고자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하셔서 설정을 하셔도 바꿔도 보시면 같이 이와 같이 애프터눈으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사용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용 방법을 이용하시면 돼요. 사용 방법을 적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HTML 태그인 경우에, 자, HTML 예를 들어서 자 H1 태그로 태그를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태그를 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헤드 타이틀 뭐 이런 식으로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태그를 넣는 경우에 역시 result라고 하는 변수를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string replace 하고요. 이거를 1이라는 문자를 찾아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거를 4로 바꾸겠다. 어디서? HTML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리절트 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H1 태그의 1이죠. H 태그의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장 큰그 헤드 타이틀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저장을 하고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헤드 타이틀이 나왔어요. 1. 1을 4로 바꿔준 거예요.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이게 만약에 4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4를 찾아서 1로 바꾸겠다. 1은 더 크죠? 헤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 분자를 좀더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장을 해서 하면 이게 1의 크기입니다. 이처럼 그 HTML 태그를 썼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문자열뿐만이 아니라 HTML 태그에 보면 이제 보통 보면 뭐 사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그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뭐 크기 같은 설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문자열을 바꿔서 그런 것들을 동적으로 또는 실시간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참조를 해주시고요.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함수 중에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트림. 이거 참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함수예요. 트림. 이 트림 함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는 뭔가를 트림은 뭔가를 잘라낸다는 의미거든요. 뭔가 어떤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공백 문자를 잘라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백 문자를 자 공백 문자를 삭제 뭔가를 잘라내는 함수 뭔가를 잘라낸다. 이때의 뭔가는 바로 공백 문자입니다. 예를 들면 자, 이 공백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만약에 A, B, C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의 길이값은 몇이에요? 하나, 둘, 그렇죠? 7개의 문자의 길이값을 갖죠. 7자리. 그런데 만약에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에 있는 문자열을 트림 함수로 적용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네, 공백 들어가 있는 요 스페이스 바 요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요? 제거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순수하게 들어가는 요 ABC만 빠지게 돼요. 이처럼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는 그 스페이스를 앞이나 뒤에 붙어 있는 스페이스를 제거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주로 이제 이게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사용자가 입력해야 되는 입력 박스가 있어요. 뭐 아이디를 입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아이디를 입력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 스페이스만 공백 문자만 막 넣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떠한 값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트림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백 문자를 입력을 했을 때이 공백을 제거하게 되면 들어온 데이터가 없는 거죠. 일반 문자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무 값도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예, 다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트림 함수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를 한번 학습해 두시면 뭐 어렵지 않게 기억이 되는 그런 함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공백을 이렇게 넣고 예를 들어서 A, B, C, D 뒤에도 공백을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 함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트링 출력을 하면 저장을 하고, 자, ABC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문자열의 길이 값을 봐야 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하더라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스트링 len 이렇게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문자열의 길이 값을 출력한다고 그랬죠? 예, 저장을 해서 한번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18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 문자나 돼요. 길이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스트링을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트림. 자,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공백을 제거한 값이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보통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트링 2로 해볼게요. 변수를. 자, 이렇게 하면은 아까 그 얘기랑 똑같아요. 트림으로 바꿔야죠. 죄송합니다. 트림으로. 자, 그러면 저장을 하면 4라는 값이 나오죠. 그쵸? 이렇게 앞 뒤에 있는 내용을 줄여서, 그러니까 앞뒤에 있는 공백을 없애고 처리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좀더 정교하게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특정한 문자를 찾아내는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 먼저 함수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스트링 포지션, 즉 폴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문자열 내에서 특정 문자열을 찾는 함수, 그러니까 특정 문자열을 찾는 함수, 즉 특정 문자열의 위치, 특정 문자열의 위치를 알려주는 함수. 그런 함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특정 문자열을 찾지 못했어요. 만약에 특정 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펄스 값을 반환합니다. 자, 이것도 참고를 해두시고요. 그러면 한번 자, 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링 헬로 월 문자열이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str pos 함수의 사용 예를 보면 여기는 문자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찾을 문자 불러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역시 리절트로 변수를 만들고요. str position 스트링에 찾을 문자열이 예를 들면 월드다 라고 가정한다면 프린트 리절트. 자, 이렇게 해서 리절트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프린트에 한번 실현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월드의 위치가 6이라는 값이 나왔죠. 0, 1, 2, 3, 4, 5, 6이에요. 자, 공백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렇죠? 0, 1, 2, 3, 4, 5, 6. 그 다음에 W가 나오죠. 월드. 6이라는 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찾지 못하는 경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월드라는 단어를 찾았는데, 월드라는 단어를 못 찾는 거죠? 실행하면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요. 즉, 다시 얘기해서, 이 경우에는, pulse인 경우에는, 참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가 보통 true 값을 출력을 하면 자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true 저장하면 1이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런데 pulse는 어떻게 될까요?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 펄스는 값이 나오질 않아요. 자, 됐나요? 그래서 펄스인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월드란 말이 아니라 이런 단어로 찾는다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점 유념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if 문을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리절트가 리절트 값이 예를 들면 펄스이면 프린트 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면 출력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죠? 저장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워드로 되어 있다면 못 찾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숫자가 들어오면, 자, 해당 위치를 알려주게 되죠. 문자열의 위치 값을. 이런 그 것들은 좀더 프로그래밍을 좀더 정교하게 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함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TML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즉 다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HTML 태그를 출력을 할때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고요. HTML 태그 중에 타이틀이라는 태그가 있잖아요. 그쵸? 타이틀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뭐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뭐 앵커 태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자 이게 이제 하나의 문자열이죠. 문자열이고 요건 안에는 솥단표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뭐 링크 이렇게 되면 이 경우에는 HTML의 그 앵커 태그라서 브라우저가 이 HTML 태그를 읽고 그냥 링크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이 브라우저에는 이 태그가 표시가 안 돼요. 앵커 태그가 표시가 안 돼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링크 아니 그냥 링크가 걸려버리죠.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그 태그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걸 그대로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그대로 브라우저에 그대로 표시하고 싶어요. 주로 그때 이제 사용하는 함수 HTML 표시 함수, HTML 태그 표시 함수. 그런 함수가 있는데요. HTML special characters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 함수는 보안상에서도 많이 이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그 사용자가 입력을 할때 사용자 입력 박스에 HTML 태그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그 서버에 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그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런 HTML 스페셜 캐릭터스라고 하는 이런 태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HTML 태그 그대로 가져와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것을 작동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거죠. 이 태그가 자, 그럼 그러면 요 HTML 스페셜 캐릭터스라는 태그는 이제 이렇게 문자열이 들어가고요. 이게 옵션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예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옵션에 대한 부분 좀몇 가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옵션 부분을 좀 설명하고 예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옵션에는 ENT Compat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고요. 요거는 기본 옵션입니다. 이건 기본 값이에요. 요거는 자, 요걸 좀 밑에다가 표시를 할까요? 요거는 기본 옵션인데 예를 들어서 자 하나 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나열을 하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int 쿼테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옵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 쿼테이션에서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뭔가를 변환을 시킨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무것도 변환시키지 않겠다는 의미고요. 아무것도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호따옴표와 쌍따옴표 요 쌍따옴표를
모두 변환하겠다. 그 다음에 요거는 쌍따옴표만 변환하겠다. 기본 옵션 값인데 쌍따옴표만 변환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HTML 태그를 그대로 출력을 하려면 특수 문자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특수 문자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특수 문자, HTML을 표현하는 HTML 태그를 표현하는 특수 문자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특수 문자에는 앰퍼샌드라는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큰따옴표, 호따옴표, 그리고 태그 중에 뭐 예를 들면 무엇보다 크다, 이런 게다 특수 문자가 되죠. 그 태그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특수 문자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특수 문자를 그 실제 그 HTML 태그로 표시를 하려면, 자,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와 같이 ampersand amp,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이런 특수 문자 표시하려면, 자, 그 다음에 이중 따옴표는 ampersand quotation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호따옴표 같은 경우에는 ampersand sharp 39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리고 뭐보다 작다, 뭐보다 크다 라고 하는 경우, 뭐보다 작다는 ampersand LT less than 뭐, 그쵸? 그 다음에 뭐보다 크다 greater than, 그쵸? G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프린트에서 특수 문자를 표시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태그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태그를. 물론 여기서는 이런 의미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출력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력이 돼요.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면 얼마든지 출력이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이런 의미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H1 하이 H1 이런 경우에는 하이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고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걸 그대로 다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특수 문자를 이용하면 이렇게 프린트 V 아 요걸 LT 뭐 H1 그 다음에 GT가 돼야 되겠죠? GT 그리고 하이 닫기 출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태그로 표시가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장을 하고 출력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게 바로 그 HTML 태그를 표현하는 그런 특수 문자들입니다. 뭐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int compat이라고 하는 거는 요 호따옴표만 이 뭐죠 요거 쌍따옴표 이 쌍따옴표만 특수 문자로 변환하겠다. HTML 특수 문자로 변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요거 모두 특수 문자로 변환하겠다. HTML 특수 문자로 변환. 아무것도 특수 문자로 변환하지 않겠다. HTML 특수 문자로 변환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옵션을 거는 거죠. 그쵸? 만약에 이와 같은 내용을 링크 대신에 자, 붙여넣기를 하고요. 아, 요 이렇게 합시다. 스트링에 HTML2라고 할까요? 변수를 하나 놓고, 앞서 만들어 놓은 요거 있죠? 그대로 카피. 자, 그리고 이거를 HTML 스페셜 캐릭터스로 해가지고 HTML 2로 넘어가겠습니다. 2로 넣고 만약에 이제 이걸 옵션을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호따옴표나 쌍따옴표를 모두 특수 문자로 바꾸겠다. 그렇다면 int 이걸로 하자라는 거죠. 이 옵션을 넣겠다. 상수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장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용이 그대로 태그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렇죠? 프린트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 어때요? 태그로 그대로 표시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해당 브라우저에서 HTML 태그로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어떤 그런 특수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보안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함수입니다. HTML 스페셜 캐릭터는 보안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이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력한 내용이 서버상의 어떤 스크립트에서 동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HTML 스페셜 캐릭터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함수를 이용하면 요즘에 그 CQ 코딩이라고 해서 어떤 보안 코딩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